연성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23번째로 낭독의 공정입니다. 그 다음 해 여름방학 동안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사전을 팔게 됐는데 학생들을 관리하는 팀장이 되어 학생들이 팔 실적에 따라서 몇 퍼센트를 더 받는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됐다. 방학 때마다 책을 팔면서 나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었다. 어려운 환경 탓에 어려서부터 주어진 일은 뭐든지 열심히 했던 습관으로 나는 그 회사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사전을 또 팔았다. 보잘것없는 외판원 일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 나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성실함을 당할 재간은 없다는 것도 알게 됐다. 사실 한국에서도 안 해본 게 없던 터라 1대1로 대화를 나누고 물건을 파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겨졌다. 하지만 맨 처음에는 미국 사람들이 정문으로 다니지 않고 자동차 차고를 열어놓고 그쪽으로 다닌다는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나는 열려있는 차고에 들어가 초인종인 줄 알고 버튼을 눌러서 그만 차고 문이 갇히게 된 적도 있었다. 그때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둠에 익숙해진 내 눈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는데 나도 놀랐지만 그 여자는 더 크게 놀랐다. 지금 생각해봐도 미안하기 그지없다. 그리고는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없지만 어찌됐건 그 집을 나올 때 나는 그 여자에게 사전을 팔았다는 것만은 기억하고 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나는 물건 파는 일에는 자신이 생겼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극동방송에서 일을 하며 기금을 모을 때 예전 사전을 팔던 때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덕분에 훨씬 능숙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주님 안에서는 세상사 그 어떤 경험도 헛된 것이 없음을 모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준비시키기 위한 훈련임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 같다. 근데 몇 년 전 김상복 목사님과 대화 중에 책 판매 아르바이트 얘기가 나왔는데 김 목사님도 처음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그 회사 사전을 팔아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다는 말을 듣고 한참을 재미있게 그 시절의 애환을 나누었다. 빌리 그리함 목사님도 청년 때 책 외판원을 하면서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 대중 복음 전도자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나 역시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하게 됐고 그때 배운 대화법과 사람에 대한 이해는 정규학교 어디에서도 습득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완전하며 또 선하시다. 그 당시에는 고됐고 그저 생계를 해결하는 수단이었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은 참으로 감사하고 귀한 일로 기억되고 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사람으로서는 측정할 수가 없는 크기다. 더불어 그 계획하심의 끝에 이루어지는 축복 또한 측량할 수 없이 크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믿는 이에게 반드시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믿고 지금의 상황이 아닌 그 너머에 일하고 계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노력한다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큰 복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믿음과 소망은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견디는 힘이요 능력이 됨을 나는 굳게 믿는다. 주일이 되면 지역교회에 열심히 참석해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행사에 참여해서 간증도 하고 노방 전도도 하며 열심히 다 했다. 교회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됐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참 복임을 더욱 알게 됐고 인간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다. 피난처에 거하는 시간, 나의 힘의 근원이 됐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밥 존스 대학교는 학칙이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특히나 이성 간의 교제를 통제하는 6인치 룰이 있다. 이성끼리는 6인치 이상 떨어져 다녀야 한다. 그렇다고 혈기왕성한 젊은 청춘들이 가능한 일일까? 학생들은 6인치 룰을 코에서 코만 떨어지면 되는 룰이라고 말하며 은근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거기다가 복장 단속도 심해서 여자의 치마나 드레스 길이는 무릎 위로 올라가선 안 된다. 남잔 머리카락이 귀를 덮으면 벌점을 받았다. 또 남자는 여자 기숙사 방을, 여자는 남자 방을 방문할 수가 없었다. 데이트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했다. 그렇다고 지정한 사랑을 막을 수는 없는 법이다. 그렇다고 진정한 사랑을 막을 수는 없는 법이다. 나는 평생을 함께할 인생의 반려자를 바로 이토록 엄한 분위기의 밥 존스 대학교에서 만나게 됐다. 그 당시 밥 존스 대학교에는 한국 학생은 나를 포함해서 3명뿐이었다. 남학생이 둘, 여학생이 한 명이었다. 한국 여학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대체 누굴까 항상 궁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 않게 그녀와 마주쳤다. 교내 우체국에 서였다. 첫눈에 한국 여학생이란 걸 알아봤다. 그녀와 나는 처음 같지 않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게 됐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는 도중 자기 아버지가 3.1절 노래 산 위에서 부는 바람 등을 작곡한 분이라고 했다. 그녀는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우리 둘은 그 이후에도 함께 밥도 먹고 교회에서 예배도 같이 드리며 더욱 친해졌다. 그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교내에 있는 기숙사 방에 신문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연속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23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고은정이었습니다.